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규원사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철학과 한민족사가 담긴 진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규원사화의 영인본입니다. 표지고요. 오른쪽은 태식이와 관련된 영인본이 되겠습니다. 규원사화의 서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철학적인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부이력 복인자 역공이인반 이재용인자 제갈이인거라는 한 줄의 문장이 인간사를 관통하는 철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킨 자는 힘이 다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재물로 사람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그 재물이 다하면 사람이 떠난다 라는 만고불변의 인간사 진리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원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원사화는 1675년경에 제작된 우리나라 역사서입니다. 숙종 2년경이 되겠죠. 그 내용을 보면 서문과 조판기, 태식이, 단군기, 만설 이렇게 다섯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원이라는 글자는 부계노인이 부학, 즉 지금의 삼각산 기슭 서재 이름에서 딴 것입니다. 작자는 서문에서 이 책을 쓴 동기가 외란과 경제 혼란을 겪은 뒤 민족적 우울분 속에서 자주적 국사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자인 부계노인은 유학자들의 사관은 주체성 없는 존화 4대 사상에 젖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들이 외면해온 고기들을 참조하여 우리 사항고서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식민 사학자들이 주체성 없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관을 그대로 답습해오고 있는 현실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규원사화를 쓴 부계노인이 참고한 책들은 고려 말 이명이 쓴 진영유기인데 이는 발해유민이 쓴 조대기를 토대로 한 것으로 삼국유사보다 자주적으로 저술된 사서입니다. 특히 이명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단고기의 한 챕터로 기록된 단군세계 저자 이암과 친척벌되는 사람입니다. 조대기가 실제했던 옛 기록임이 세조실록을 통해서 확인됨으로 인해서 진영유기라는 책도 실제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은 성균관대 유학과 학장 이가원 교수가 정사로 판명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학계에서는 거들떠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역시 위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규원사화의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부계노인이 일찍 항상 거론하던 바와 같이 조선의 근심 가운데 나라의 역사가 없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나라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은 병화로 인해서 중요한 사서들이 많이 소실되었고 특히 중국 경전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우리 역사를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 유학자들을 비판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공자가 지은 춘추나 강목 같은 것은 한나라의 선비들이 자기들의 세상에 의거하여서 정리한 생각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전과 사서는 누차의 병화를 거치면서
흩어져서 거의 없어졌다. 후세 고려자들이, 즉 유학자들이 한나라 서적에 탐닉하여 헛되이 사대와 조남한을 옳다고 여길 뿐 근본을 세우고 이로써 우리나라를 빛낼 줄은 알지 못한다 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77년 전 일본의 번학자들로부터 배운 조선인 연구자들이 학계, 관계, 정계를 섭렵하면서 그들의 조선반도사를 지금까지 교과서에 싣고 주장해 온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문해제에 이르기를 이는 크다라는 것과 활에서 유래하였으며 동방의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리, 즉 공자가 춘추를 짓기에 이르러 이의 이름이 마침내 융이나 적동과 아울러 비속한 명칭으로 삼아버리니까 이에 대해서 본인은 분할 따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뒷날 견희와 풍희는 따로 서남으로 옮겨가서 항시 중토의 여러 부족들과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세력을 다투었는데 풍희는 바로 치우씨의 일족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방의 부족들이 서남으로 옮겨서 중국 중원에서 중국 사람들과 서로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현대의 유전학 논문을 본 것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수천 년을 내려온 뒤 세상의 형세는 이미 변화하였으며 중국은 천하의 보고로서 기름진 벌판이 천리에 뻗어 있고 화창한 바람은 널리 퍼져 있으니 우리 민족 가운데 서남 쪽으로 나누어 옮겨간 자들은 대단히 탐을 내서 더욱더 앞으로 나갔으며 중토의 백성들도 역시 그곳에 꾸역꾸역 모여들게 되었다. 이리하여 자기 편끼리는 도와서 무리를 이루고 다른 편은 그저 원수로 삼아 창과 방패로 서로 충동질을 하니 이것이 바로 만고에 있어서 전쟁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동북 쪽에 있던 이족이 기름지고 살기 좋은 지역인 중원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쪽에 있었던 중국인들과 서로 섞이면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화합하면서 살았는데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폐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수와의 물가에 거처한 지 10년 만에 백선의 남쪽 폐수의 북쪽으로 도읍을 옮기고 평양이라고 하니 곧두 번째 임금성이다. 송말의 땅은 바람기운에 냉기가 돌고 토양이 척박하여 비록 들판의 기세는 광활하게 트였으나 농사를 짓는 일용은 남쪽 땅만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동북지방의 척박한 지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송마을의 물은 북쪽으로 흘러서 혼동강으로 들어가기에 남쪽으로서의 교통에는 자연히 많은 불편이 있었으니 이것이 반드시 그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단시의 치세 때 모두 네 차례의 솥을 옮겼는데 그두 번째는 폐수 북쪽의 도읍을 정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발해의 서경 압록부 땅인 신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구려의 국내성 및 환도성의 옛 성터가 그 경로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폐수가 지금의 대동강이 아니면 분명하더라고 부계자는 김부식의 대동강이 바로 폐수라는 주장을 뒤엎고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 숙종 때 부계자가 생존하고 있을 당시에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수백 년 뒤로 놓아둔다면 나는 우리나라 옷을 입고 청나라 언어를 구사하며 내 필의 말이 끓는
술에 올라앉아 청나라 황제를 설복하여 우리가 같은 조상의 후손임을 얘기하고 그 유예 덕실을 나열할 것이다. 조선과 더불어 요양과 만주, 북경과 유주 땅에 나란히 운거하여 북으로는 야인을 꾀어 선봉으로 삼고 동으로는 왜와 연합하여 남쪽의 천한 종족들을 휘어잡게 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후에는 조선의 강성함은 다시 살아날 것이요 한나라의 거만은 좌절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나라의 거만함은 바로 중국인들의 거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방력과 정치력 자체가 떨어진다면 결국은 이들에게 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40년 후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규환사와의 단군기 내용의 무대는 중국 중원, 하북, 산동, 만주 지방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단고기의 단군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이는 필경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만의 공통적인 단군의 역사 기록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사하들이나 학자들이 현대 학계에서는 저작년대 혹은 출점 이상, 그리고 현대적 단어가 고사서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유서라고 단정하고 연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을 유서사학이니 하면서 매도하고 있죠. 그러나 숙종 때 쓰여진 규원사원은 정사서이므로 환단고기를 그 내용만으로 유서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원사원은 정사서로 인정된 이상 여기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관련 우리나라 사서들을 분석해서 우리나라만의 자주적인 역사관을 확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자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에서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바람에 자중질환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이미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교 출판부에서 규원사화에 대해서 번역 출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 깊은 반성과 역사를 좋아하는 그리고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규원사화의 내용을 한 번쯤은 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